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? 매콤하게 즐기는 병어조림, 집에서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. 편선 생강을 미리 끓인 뒤 병어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. 이렇게 하면 병어의 비린내가 제거되고 생선살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. 칼칼하고 달큰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. 병어조림으로 입맛 살리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. 아셨죠?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. 오늘의 요리, 병어조림과 콩나물 미나리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? 병어조림은 우선 병어는 앞뒤로 굵은 소금을 뿌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. 내장을 제거한 절인 병어는 비스듬하게 칼집을 내어줍니다. 감자는 큼직하게 편 썰어주세요. 애호박은 길쭉하게 자른 뒤 씨를 제거하고 대파는 어슷 썰어줍니다. 청주,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고추장,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. 냄비에 편선 생강, 물을 넣어 센 불에 끓여줍니다. 물이 끓어오르면 편선 감자, 절인 병어, 애호박, 양념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양념을 끼얹어가며 졸인 뒤 어슷선 대파를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병어조림 완성! 콩나물 미나리 무침은 먼저 냄비에 콩나물, 소금, 물을 넣은 뒤 뚜껑을 덮어 센 불에 끓여줍니다.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불을 낮춰 2분간 익혀주세요. 익힌 콩나물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뒤 한김 식혀줍니다. 미나리는 먹기 좋게 썰고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.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식초, 설탕, 소금을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. 여기에 익힌 콩나물, 미나리, 송송 썬 청양고추를 넣어 골고루 무쳐주세요. 마지막으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콩나물 미나리 무침 완성! 오늘의 요리, 병어조림과 콩나물 미나리 무침으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. 자, 오늘도 역시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반찬, 맛있는 요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바로 병어조림과 콩나물 미나리 무침이었는데요. 자, 그럼 우리 병어조림부터 한번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살을 좀 발라드릴게요. 어떤 맛이 날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. 자, 뭐 좀 드릴까요? 네. 간장,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안 들어갔죠, 하나도. 아, 그런데도 이런 맛이 날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나요? 원래는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단맛이라든지 풍미가 다 있는데 과하게 양념을 넣게 되면 그 양념을 넣었기 때문에 마치 맛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애호박이나 감자에도 은은한 채소의 단맛이 있거든요. 충분히 이제 끌어내준 거죠. 저는 다른 건 한 건 없습니다. 정말 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정말 뭐 설탕이라든지 간장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어의 또 원래의 그 깊은 맛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. 네, 병어가 또 부드럽고 네. 또 양념이 과하다 보면은 생선 맛을 잘 느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뭐 저도 조림류를 참 좋아해서 갈치조림이나 고등어조림을 먹게 되면은 네. 생선이 맛있다라기보다는 그 강한 양념의 맛 때문에 네. 맛있다라고 느낀 적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죠. 양념이 오늘, 네. 맛있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. 오늘은 그 양념보다도 이 생선의 어떤 그 맛, 다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번에는 콩나물 미나리 무침. 아.
좀 밍밍할 줄 알았거든요. 심심할 줄 알고 네. 좀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? 너무 양념을 만드는데 너무 안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 정말 맛있는데요. 이 미나리 향과 콩나물이 또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미나리 씹는 맛, 콩나물 씹는 맛이 굉장히 맛있고 여기에 청양고추가 턱 쏘주면서 입맛을 한층 더 이렇게 확 올려주네요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생님께 이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요리를 함에 있어서 뭔가 많이 막 넣어서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그 본연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. 네. 내일도 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이벤트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최고의 요리 비결 공식 SNS와 친구를 맺고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태규 추천합니다.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. 다음 시간엔 간편하게 즐기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 닭다리 백숙과 상큼한 참나물 겨자 냉채 기대 많이 해주세요.